예, 저희가 이제 특허는 요즘에 특허를 내지 않으면은 남들한테 내가 탑을 쌓아서 다 남들한테 주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을 지키려고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. 황금보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차 제품을 특허를 냈고요. 황금보리는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. 디자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한 상태고요. 종류별 보면은 저희가 17%, 25%, 40%가 있습니다. 이건 각각 다른데요. 17%는 여자분들이나 술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좋고요. 25%는 우리 전통적인 전통 옛날 25도로 이렇게 소주를 좀 즐겨 마시는 애주가들이 좋아하고 이 술은 40%인데요. 40%는 한정식집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이런 술 같은 40%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황금보리 술 수입해 가겠다고 이렇게 저희하고 계약도 하고 그랬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전에는 40%만 했는데 이번에는 17%하고 40%두 가지를 해가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. 이번 달부터 수출을 하게 됩니다. 황금보리 술에 대해서 우리 미국으로 수출하시기로 하셨는데요. 네. 미국으로 수출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을 생산하셔야 될 텐데 예.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. 예,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도 늘리고 시설을 늘려서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 미국에는 단발로 예전에는 그런 수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수출을 하게 돼 있고 저희 술의 품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겁니다.